breaking. Hey,태민아, 이건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어? 긴장 푸는 데는 그게 최고고. Understand? 어? Relax! Smile! Smile! Looking good. South Korea must have treated you well. Of course! Taiwan. Room die. Thank you. ของที่สั่งได้หรือยังเนี่ยกี่คนละที่อยู่อ่ะเดี๋ยวกูจะส่งเพื่อนกูไปหาที่อยู่ที่จดให้นี่แหละโอเค The shipment has arrived. But I don't think you find what you're looking for there. But I'd still like to check it out. I really wish you happiness, my friend. Thank you, boss.형님,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열애가 그 새끼 사람 보는 눈으로 있어가지고, 응? 그래. 이건 너 해라. 아, 비싼 시계를. 영광입니다. 이 시계 볼 때마다 그 형님 생각하고 존경의 강도를 더하겠습니다. 롤렉스? 이게 어울리나 않다. 넌 새끼야. 그렇게 립서비스 하다가 돌아서면 뒤통수 칠 타입이야. 네 인생이. Understand?
뭐야 이거? 아이씨. 아이고씨 어떤 새끼들이 여기다. 빨리 좀 가자. 아이고씨 이거 어떤 놈들이. 아유 천천히 천천히 우리가 무슨 그냥만 머슴도 아니고. 아유. 지난번에도 늦었잖아 인마. 들어가. 아유 인간들은 모조리 다 그런 식으로 길을 들여다둔다니까. 그래 아무런 기대들을 안 해요. 너한테 기대 거는 사람 아무도 없었나? 진짜로? 형도? 그럼. 에이씨 혼자 가. 야, 야 어디 가? 야, 야. 아유 몰라. 아유 나. 야, 야. 혼자 가라고. 에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나만 와. 진짜 야 진짜 뭐 진짜. 아! 얘라 이 한심한 자식아. 네 뭔데? 네가 뭔데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에? 막말로 내가 내 좋으라고 러시아들 만났습니까? 나 삼촌 회사하고 우리 회사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좀 믿어 주이소. 아 제발요. 믿고 싶다 내도. 그런데 네가 영락 있다는 걸 뭐 나보고 우연한 얘기고. 네 여기 용신이 글마들이 하는 짓이 뭐 익히면 그냥 딱 되는 뭐 그런 재주 같더나? 택도 없대. 아이씨. 언제까지도 창글라스만 앉아 있습니까? 삼촌 그래 나와 뭐. 네 지금 무슨 짓 했노? 내도 다 생각이 심도. 목숨보다 중한 장부를 이리 다루나 지금? 죽어라 당장. 죽어라 당장! 죽어! 죽어! 저 개새끼 자... 저 새끼 저 조카가 아니고 족같은 새끼네 저. 정식했니? 아이고 아주 도시 이래 맛있나 벌써로. 아이고 참말로 수도둑은 뭐 한다카디만은. 그 낼머리 환갑인 사람한테 그 충식이 충식이 아주 맛있어. 아니 그러면 이 꽃이 내놓고 딸랑거리고 댕길 때부터 본 놈아로 뭐라고 부릴까? 충식 씨 이리 할까? 대학에서 똥물자리가 있네. 근데 이마들 왜 이리 뚫는데? 막들이 스파가 아 뭐야 이게 가옥 떨어지네. 아 진짜 좀 빨지 진짜. 아유 아, 빨지 좀 입으라고 자식아. 야 진짜. 오늘은 동생 철이의 입학식 날입니다. 네 동생 얘기밖에 모르나? 그 안에 제가 늘 붙어다니잖아요. 형식 입고 좀 벗고 나의 리상형 빼라 이 문니 자식아. 네 여운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맞춤법도 못했나? 나의 이상형 되지? 아유 하루 벌어 먹고 사님이 그런 걸 별 시간이 없습니까? 그딴 소리는 일로 와봐라. 여기나 풀어놓고 하고. 에? 내 니들 무슨 일 하는지 대략 안다. 까꾸의 탈북 브로커한테 수시로 거금 붙여가 동생 찾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알고. 내가 네 동생 찾은구만. 손 싹 씻는 기다. 알았다. 예.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걸쳐 몽골로 넘어왔습니다. 몽골에는 얼마나 있었어? 넉 달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나 친척은? 다른 가족이나 친척?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름? 김철입니다. 야, 이 새끼가 대가리가 졸라게 좋네. 어? 너 북에서 김철 군과대학을 나왔어? 대답을 해, 이 새끼야. 어? 예.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죽치고 개기고 있지. 뭐 하러 넘어왔어? 예, 통신부 박준입니다. 나왔죠. 예? 태국에서 그냥 내려온 분인데. 예. 옛말을 거쳤어.
눈라마순간에 공연이라도 했냐? 이 새끼 이거 눈깔 봐라 이거. 얘기를 해. 눈 조까지 뜨지 말고. 사람 좀 찾아다녔습니다. 아 그래? 사람 누구야? 뭘 찾아다녔냐고 이 새끼야. 우리 어머니를 죽게 만든 원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어, 형님, 형님, 바닥에 물. 아, 이렇게 구질구질 비가 오냐, 어? 혜윤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없다, 당연히. 넌 대답이 영 먹고 살면 한가 보다, 어? 아, 아닙니다. 아유, 씨발 놈들 어지러우니까. 한국 좋네 해줄지? 어? 이 또라이 새끼야. 조만간은 막 돈 갖다 좀 풀지 뭐. 그러고 혀가 이번에 갈 때 저 태민이 좀 데리고 가도. 전오바가 태국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네. 영춘이 너는 여기 남아가 나를 좀 도와야 된대.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이거 야 자도 좀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 그 견문을 좀 넓혀야 된다 이거. 야 이 총 참 발랄하대. 아이 저놈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잘가시면 좀. 형이랑 나랑 이게 쌍프로 다녀 폼이 좀 나는데. 야. 형님. 지금 돌아삐나? 야, 너, 니 어디 가노? 일로 와봐라, 너 면담 좀 하자, 면담. 정신 면담 좀 하자, 정신 면담. 아우, 됐다고. 야, 니, 거기 앉으라. 영준아. 예, 박경희님. 해가 신밧데이 찾아뵙다. 예? 진짜 동생이어야 만나봐야 하는 거고 원래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알던 아들요. 감사합니다. 맞지? 나 효녀. 네가 원산 해수욕장에서 나한테 묶어진 건데 기억 안 나네. 예, 잠시만.
싫어! 내 말 좀 들어보라.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때로 내가 보라. 그래. 잘 보라. 봐라. 너 혼자 살았다고 버리고 간 이유를 왜 똑바로 보라. 너 때문에 수용수 끌리고 개처럼 말아주고 우리 오만해. 많이 지켜본 이 얼굴 똑바로 보라. 너는 태민이가 막 가져갈 끼고 이번에 세게 한 마리 해볼다. 그러고 혁아, 우리 축제 한번 대차게 열어버려야 되는 거 아이가? 동지호상 고득도도 부리고 브랜카도 날고 에드벌련도 막 팍 뛰어가. 우리 혁이 동생 찾아볼다. 어떻노? 어떻노? 아유, 또 오바하신다 또. 오바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 아이가, 마음이. 그럼 지영 닮았으면 막 얼마나 용맹하겠노? 느닷없는 전력보가 와 기대 억수로 되네. 이제 막 부산 바닥은 늘 삼청사. 아유, 와 그러는데 혁아. 와. 아 형. 공항에서 보자. 예. 아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저 병이야 병.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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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 와 그러는데. 뭐를 잘못했나 내가? 아 저 새끼들 저 왜 저러지? 이 개새끼들 뭐 잘해줘도 지랄, 못해줘도 지랄. 지랄들하고 자빠졌다 이 개새끼들. 마음대로 해라. 뺏어 이 개새끼들. 그만 좀 오세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면회를 거부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그럼 이거라도 좀. 아 참. 주세요. 맞습니다. 딱 5분이에요.
빨리 좀 오세요. 잘 지냈네. 내래 오늘 너를 꼭 보고 싶어서래. 무리인 줄 알면서도. 철아,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내래 상관없다. 너래 내 동생이고 내래 네 형인 건 변치 않으니까. 네가 주는 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받아야지. 지 혼자 살겠다고 오만이하고 동생 버린 놈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네가 어떻게 하든 다 받을 수 있어. 대신 제발 다시는 헤어지지만 말자오.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하게 해주라오. 10년 됐나? 어? 야, 아무리 쌍포라도 그렇지 10년이 뭐냐. 10년이 거기서부터 태엽 거쳐가지고 여기 부산바다까지. 야, 징그럽게 부단했다. 어?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갔다 오면은 일 관두고 그냥 철이한 대한 집중해. 뭐 난 신경 쓸 수가 없어. 그냥 형 Nice to meet you.
Come here. Sit down. Where is the boss? The boss not feel good. He will a bill. Relax, sit down. Please. Where is money? The boat will be here soon. I bought you keep too.저 혁이에요. 근데 네 전화번호가 와 이 모양이고. 응? 제가 지금 멀리 와 있어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돈 부탁 빼곤 다 해봐라. 다 들어줄 거구만. 박경희님. 와. 철이요. 제 동생 철이요. 철이 만나시면요. 네, 와 그런 소리 하는데. 무슨 일이고? 네 지금 어디고? 제가 미안하다고.
정말 우린 도망치는 거 아니라고. 꼭 찾으러 간다고. 얼마야 안 되시면 어딨냐 말이다. 해가. There's no such thing as loyalty here. So, teach them a lesson. Thank you.
망설임 끝에 편지를 씁니다. 박경희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처럼 늘 사랑해 주셨고 저를 이해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경희님한테, 철이한테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혜가, 네가 제일 궁금한 게 철이 소식이지. 철이는 하나원 너가 우리랑 잘 지내고 있다. 할머니도 조카보다 좋아하더라. 이젠 잘 적응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이 된다고 열심히 공부 중이다. 내가 와 경찰이 되고 싶냐 물었더니만 꼭 잡고 싶은 놈이 있다카네. 말은 덜려 해도 그게 철이 심정 아닌가 싶다. 철이한테 네 편지는 전달했다. 새끼야, 네가 총 팔았다고 다 진술했어. 총 어디서 났어? 왜 이러세요? 저 주웠어요. 네가 정태민이 판매 조직인 거 새끼야. 증거 사진만 한 박스에. 시발놈아. 이 죄 없는 사람들 쌍욕을 그렇게 하세요. 어이, 시발놈아.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시발놈아. 그만하세요. 아 진짜 시발. 넌 새끼야 이제 족됐어. 먹을래? 아, 됐어. 먹을 게 남아 돌아서 그런가? 응? 너 사람 죽여본 적 있어? 아, 왜 이러세요, 정말. 사람 고기 먹어본 적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북조선에 있을 때 내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거든? 그놈 소원이 고기 한번 배불리 먹고 죽는 게 소원.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팔아서 장마당에 나가 고기를 잔뜩 사서 둘이서 배 터지게 나눠 먹었지. 근데 그놈이 소원 풀이를 했는지 이틀 있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어디서 나치 찍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그 시체를 가져다 팔면 중국의 해부용으로 쓴다고 하면서 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팔았어. 어차피 뭐 부모 형제도 없는 놈 땅에 묻어봐야 썩기나 더 하겠어? 안 그래?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나도 제일 먼저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다시 장마당에 나갔어. 그런데 저쪽에서 나한테 시체를 사간 아바이가 고기를 팔고 있었어. 바구니에 잔뜩 담아서.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도 한번 먹어볼까? 너 같은 새끼 하나 없어져봤자 아무도 모르지 않겠어?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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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저기... 경찰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делал свою работу. Ма. Люся. Вэ. Иль кунасу мо? Ка часу хэяджи. Сирэмэн чукдунга? 네같이 돈만 주면 아무나 싸 죽이는 새끼가. 내라고 돈 좀 안 쏘겠나? За что? Я не хотел тебя убивать. За что? Я не хотел тебя убивать. 무드라. За что, пощади? За что? За что? 부산역 총기 사건입니다. 올해 들어만 부산 내에서 세 번째고요. 그 살해된 서면파 이현길이 차 안에서도 이 러시아제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정태민이 그 3년 전부터 러시아 마피아들과 손잡고 이 세력을 키웠는데 부산 내에서 거래되는 총기들은 그 죄다 이놈을 거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영춘이라고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탈북자입니다. 그 원래 총기 책임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실제 핵심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 김혁입니다. 그 3년 전 그 태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붙잡힌 후에 아직까지 그 현지에서 복역 중입니다. 복역 중이 아니라 복역 완료야. 곧 들어올 거야. 몰랐어? 5년 받지 않았어? 시발놈 아직 따라오제. 예. 자세야. 먹고 어때로 댕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던 일이나 계속해. 내 하던 일이 뭔데? 많잖아. 마약 팔고 여자 팔고 총 팔고 사람 죽이고. 어? 또 있나?
그럼 따라 댕기지 말고 수갑 채워 잡아가면 될 거야. 이거 이 씨발놈아. 거 그렇게 될 거니까 닥치고 가던 길이나 가라고 이 씹새끼야. 마, 1년 넘게 따라 댕기면서 내가 뭔 잡아넣었으면 너희들 존나게 무능한 거 아이가? 아니면 내가 결백했던 거지. 인정하는 문화 좀 배워라. 욕만 배우지 말고 어째 형님이나 동생이나 똑같노. 재수기가 정태민 거기 서. 몰라 씨발. 할 얘기 있으면 와서 하든가. 거기 서. 똑바로 들어 씨발놈아. 김혁이하고 나하고 형제 아니야. 알겠어! 내라인 분들 있었을까? 꼬리 위에 먹고. 아이 김치찌개 빼묻다 이가. 아니 저 야야야 안거라 안거라. 자, 내 김치찌개 이거 못 부셔보자. 저리 만나야지. 에라이 못난 놈아. 만나서 철이가 욕하면 됐고 때리면 맞았더라. 아, 그러고 네 집 뺀 거 이 통장에 다 넣어놨다. 근데 철이 너무 안 받는다 카드라. 하고 이 철이 주소도 여기 이 안에 있다. 가봐. 네 형제가 왜 만났는데 여기까지 와서 등 돌리고 살면 되겠나? 만날 사람은 만나야지. 영춘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영춘이 그만 잊어버려.
야, 인마, 인마. 이놈 새끼가 세차를 시켰으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이가? 어? 껍데기만 하고 안에 한 개 달고. 아유, 해라, 이 빈신 새끼야. 아유. 에이씨! 아. 아이씨. 에이씨! 사장님, 저기. 세차 좀 주셔야죠. 아이고. 하나, 이 새끼야. 에휴. 회사하고 여기까지. 아, 달다 달아. 어? 술 맛이 원래 이런 건데. 아, 내가 죽이는 거 보여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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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우리가 옛날에 탔던 거 잽도 안 되지? 씨발, 이런 거 하나 딱 몰고 바다에 나가봐. 어? 다 죽는 거야. 응? 됐어, 씨발. 어? 일이 되려는지 이렇게 형까지 오고 말이야. 길줘야 길줘. 어? 형, 좀 있으면 태민이 새끼가 러시아 쪽 거래를 하는데 한 수십억 할 거야. 뭐야 이게?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그리고 나서. 아, 형, 이러지 마라. 나 아직 안 죽었고 꿈도 있어. 내가 여기 왜 버티고 사는 줄 알아? 영춘아, 예전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 아이, 씨발, 진짜. 지금 날 무시하는 거네. 이영춘이를. 이런 시장 3년 만에 나타나서 고작 입가도 몇 분 지어지고 지금 날 훈계하네? 다리 절어서 웃기지 말라. 이 천하의 이영춘이 내래 아직 안 죽었어. 보여줘. 보여줘. 내래 이거 가슴에 불과 없게 사라진디 안 해. 내래 형 보듯 이거 보면 어떻게 버텼는지. 이거 안 해? 형은 동생 찾은 걸로 다 됐는지 모르지만 난 말이야 잘 가라.
영웅씨 없앱시다. 미친나? 예정 봐서 봐주고 있으면 주차장에서 시체내라고 저 찌개져 갈 수 될 거 아닙니까? 태민아, 니 다 좋대. 다 좋아.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니 이만큼이라도 된 게 그 형이 용준이 글마들 그 좀 도움도 있었다 이가. 그러니까네 좋게 좋게 해. 정 사장님.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핵이 용추의 얘기 한 번 더 하면 모든 사적 관계 깨끗이 날립니다. 가자, 강이야. 예. 이번엔 뭘 또 잘못했노, 내가? 이유라도 알고 싶습니다. 저 꼬박 1년 동안 정태민한테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널 위해서 하는 차별이야?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니네 형제를 위한 차별. 김철은 이번 총기 사건에서 무조건 손댄다. 이상. 전 김혁이 제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전과자고 범죄자고 체포해야 할 용의자일 뿐입니다. 그럴까? 난 거짓말하는 놈들 한눈에 알아봐. 저도 거짓말하고 배신 때리는 놈 겪어봐서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김철이, 배신 안 해본 네가 배신 해본 네 형 고통 알 것 같나? 일단 이걸 봐라. 보고 나서 네 형을 잡아먹든 가라 마시든 네 마음대로. 저걸 알고 나면 네 자신이 불기다.
형님 됐어? 형님! 이거 갖고 가셔야지! 쭉 가입시대! 그래서? 할끼가 말끼가? Не сейчас. Мен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что у вас на хвосте полиция. 경찰들이 사장님 집중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 이놈들도 알고 있답니다. 이 빙신같이 생긴 새끼가 그분 말해가지고 이 씨발놈이. 마 그래서 뭐 이번 달? 뭐 아니면 다음 달? Следующий месяц тоже не получится. Три месяца придется ждать. 3개월은 있어야 한답니다. 저 형님, 아무래도 실기를 넣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도 생각해 든 게 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글자로 가고 있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아, 손님 안 보이시네요. 어디 계시죠? 내는 잘 보이는데 와 그럽니까? 여기 뒤에요, 뒤. 내 대리 불렀는데요. 내한테 뭐 섭섭한 거 있는겨? 아, 오해를 풀 기회를 주셔야지. 회사 한번 들어오, 어디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나 이제 손 뗐다. 내 그 말 진심으로 들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래, 안 해. 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놀아 아니라. 단도직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이 한번 도와주시지. 포기할 수 없는 한 건인데 내 손발을 꽁꽁 묶어놨어요. 우리 철이가 얘. 형님 없어 내 외로웠는데 형님 동생 덕분에 외로움 많이 달래십니다. 때문에 목숨 붙였는지 몰라. 내가 배신을 해본 놈이라서 너 같은 놈도 이해를 했어. 내 동생 건드린 순간 넌 바로 죽어. 아니, 밥도 먹으라. 자, 따신 국물도 있고. 그저 사람은 머이머이 해도 밥심으로 사는 기라. 소주 한잔 먹을래? 아이고, 야야, 이게 누구? 테리야, 이거. 아이고, 야야. 와 그래, 뜸에 뜨노. 밥은 먹나? 이제, 얼른 저거 안 끓어. 내 버뜩 한 그릇도 없구만.
너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너가 내가 차려준 밥상도 이래 받아 먹나? 태민아, 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석 달 뒤 뭐 세상 우쭈변한테 장담 못 해요. 일 끝나고 두놈처럼 내한테 맡기시고. 니는 형이만 신경 쓰고 영춘이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나 그거 아니라고 본다. 과거 다리만 빙신이지 뭐 손도 빙신이가. 그러고 앞뒤 물불 안 가리고만 날뛰는 거는 영춘이 글마가 형이보다 한 수 위다 아이가. 니 겪어봤다 아이가. 거짓말하고 배신 때리는 놈 겪어봐서 안다는 놈이 너지? 이게 네 한계야. 김철이 이번 사건에서 빠진다. 이상!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예요?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데? 버텍 들어온다. 돌아가 얘기해라. 혀가 영춘아, 내 솔직하게 말할게. 회사 전폐가 걸린 거래가 며칠 뒤에 있거든. 이번에 막 우정의 무대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도. 저 이제 안 합니다. 만약에 영춘님 하시겠다 뭐. 참 비정하네. 형님, 좀 공평하게 사이소. 형님 목 산다고 설치다가 다리 저렇게 된 영춘님한테 연세가 안 됩니다. 나보이 우리는 뒤지고 싶네.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고. 너 바보야? 말 좀 해보라고! 내가 너한테 뭐라고? 나 때문에. 내 선택이야. 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씨발.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랄 같냐? 당연한 거였어 나한테.
안 그럼 쪽팔리지 않네 우리가. 갈게. 정태민이랑 무슨 짓고 있는 거야 이 새끼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철아. 그 더러운 나가리면 내 이름 부르지 마 이 쓰레기 만도 못한 새끼야. 쓰레기? 네 형이야 이 사람. 네 형이라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친형. 근데 쓰레기? 쓰레기? 네 형이 쓰레기야! 사과해. 사과해 이 새끼야! 네 영춘이. 조심해, 내가 다 쳐놓을 테니까. 싸. 똑바로 싸. 그만해. 싸봐, 이 새끼야! 싸! 김 형사님. 이제 저희 그런 일 안 합니다. 김철 형사님이 형사가 돼서 이제 완전히 여기 사람이 돼서 제가 너무 기쁘고 미안하고 행복합니다. 저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 병신들 저거 육겁하고 있다 육겁하고 있어. 야 너 여기 왜 왔어? 배고프시죠? 아 이 새끼 진짜 이거. 저 박 경사는? 사우나요. 제가 좀 쉬라고 보냈어요. 어때요? 좀 움직여? 야 소검사가 인마 너 여기 있는 거 아니면 나까지 좆되는 거요. 그렇지. 저 뺀질 새끼 저거 씨. 에라 모르겠다 씨. 음악 좀 덜 봐라. 아주 그냥 무섭게 먹어댄다. 너 경찰의 반대말이 뭔지 아냐? 가족이요.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한 500배는 낫다. 잘해, 마. 야, 근데 저 새끼 저 어디 이렇게 가는 거냐? 아, 맞다. 야, 너 우리 선찬이 편지 쓴 거 한번 볼래? 아주 그냥 예술로 썼다, 예술로. 야, 저 뒤에 안에 봉투 좀 봐봐. 저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 선창이도 다 갔어.
이제 그 기운 뭐라. 아이고 사고 났겠네. 뭐야노. 저게 너 이래 된 거. 나왔지. 죽는 게 맞는 거였는데. 결국 똑같이 돼버렸어. 이제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 아니야. 넌 나하고 다른 거야. 부탁하나마 할게. 이제 끝내자. 내 앞에서 사라져주지 제발. 네가 형이라고 불러달라면 내가 그렇게 불러줄 테니까. 다시는 서로 보는 일 없도록 해줘. 형. 형님, 옛날에 진짜 멋있었는데 근데 이 모습은 뭐고? 내 같은 요새 막 뒤집힌다. 형님, 요거 기억나시지요? 왜 예전에요, 그 회라 학원에 준거. 근데 그거 알고 보니 짱가리대. 나는 그때 알았거든. 그래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보며 이 악담을고 꿈을 다지기 위해서 왜냐? 네 형씨는 가짜고 이 정태민이가 진짜다. 그 덕에 지금 내가 김혁이
리영춘 아프다고 자신 있고 언더스탠드? 네 어디 가는데? 이런 일로 사내 결심 무너지면 내는 할 맛이나 다시 네 안 먹게 돼. 조심해, 조심해, 엄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형, 나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해? 형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 이제 이 바닥에 미련 접었어. 태민이 그 새끼 못 당했어. 완패야 완패. 내 얼굴 봐. 새 출발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우리 홀가분하고 마음이 편하네. 건강하고 다시 보자.
있는데 이게 무슨 거리고? 내 보이 네 하는 짓이 아주 어설프더라고. 어? 네 이게 뭐고? 네 뭐 하는 놈인데? 정부를 못 찾으면 뭐 니나다. 아! 그 존나 시끄럽네, 씨발로. 형님, 와들 이러십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장부 좀 들춰보셨습니까? 거기에 내 이름 말고 제일 많이 적혀있는 게 김혁. 아, 형 줘봐. 리영취입니다. 너 이 새끼에게 말이 많아, 어? 돈은 10억, 달러로, 을식도 12시까지. 언더스테? 친구들은 다 왔는데 아빠는 왜 안 와? 예. 예? 아, 그러면 저들께 네 분이 생겼단 말입니까? 누가 그러던데? 정태민이 쪽 정보였네. 네, 지금 나갑니다. 아, 이만 상가집이 오빠, 어디 갈라고? 초라! 네, 누가 그러대? 하늘에서 보면 남조선이 무덤 같다고. 그럼 우린 여기서 잘도 버텼구나. 이젠 진짜로 끝이야. 보트 타고 한 20분만 가면 배 기다리고 있을 거고. 씨발, 정말로 안녕이지. 날씨 좋네. 그치? 지난 차 그만하고 동 터가지고. 주셔야지. 씨발놈 장남. 장부? 경찰한테 넘겼어. 눈 오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나? 난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 없어. 너만 죽이면 되니까. 그만. 총 내리라. 총 내려!
내한테 들었던 소리 하지 마라. 김혁이 조검사한테 직접 전화했다거든. 정태민이 넘기겠다고. 우리도 그 뭐고 지 뭐라 하는 거. 하여튼 그때만 병력들 다 빠져나가고 막 돌아피겠다. 야, 근데 너는 오면 안 된다. 먼저 가. 나 아직 끝을 못 본 게 있어. 아이씨. 형! 형! 아이씨, 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혼자 죽겠다고 여기 있겠어? 금방 따라갈게.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안 몰라. 이제 끝을 봐야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나는 죽을 생각 없는데요. 스트라! 둘만 죽는 거 아니었나? 자도 같이 죽기 생겼네. 보내. 보내란다. 누구 두 형제? 여기서 뒤진다. 죽이라! 죽이라!
발 새끼들! 형 얼굴을 똑바로 보라고 새끼야. 저 얼굴 보면서 뭘 느끼냐? 저러고도 너 다칠까봐 죽을까봐. 저게 네 형이야. 보라. 행복한 새끼. 나는. 해보자, 씨발놈아.
나한테 잘한다면서 근데 왜 이래? 내 딸은 저리 부르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우리 다시 돌아가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내가 미안해. 내리려잖아. 내가 내 여기서 안 돼. 그만 너가 했는데 가라. 너가 내 고향으로 끄지라고. 개새끼야.
수능가에 고인 눈물이 뺨이를 흐를 때 다시 또 되살아나는 그 기억들 그 속에서 너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데 나는 어떠니 얼마나 변했니 밤하늘에 가득한 저 수많은 별들은 여전히 그날처럼 빛나지만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던 너는 이제 없어 어느 밤 이곳에 난 혼자뿐이야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던 서로의 눈물 닦아주던 그 시절 우린 참 행복했었지 여기서 우린 그 많은 계절을 함께 보냈고 잊을 수 없는 그 기억도 그 약속들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지 저 별도 맞고 셀 수 없는 약속들은 잊지는 않겠지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 지난 않겠지 너도 기억하고 있겠지